저는 이 골든포인트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의 롱아이롱 13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저는 와인딩 할 거예요. 뿌리를 한번 살려주신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피카는 제가 첫 뜸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죠. 끝이 다 들어가면 5초 쉬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벌써 건조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길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와인딩, 네, 뿌리 살린 부분에서 그대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는, 제가 첫 뜸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자, 수분이 완전 건조되면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원장님들도 하시면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를 조금 많이, 이쪽에는 내가 크게 강한 웨이브를 내고 싶다 하면 섹션도 어떻게 해요? 조금 얇게 뜨시면 돼요. 근데 아,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루즈하게 하고 싶다 하면 조금 더 두껍게 뜨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률적으로 섹션을 뜨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어느 부분에는 조금 더 강한 웨이브를 내고 싶어 하면은 슬라이스를 얇게 뜨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냥 루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두껍게 뜨시면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고객님이 또 두상도 작고 너무 작아서 쫙 달라붙는 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웨이브를 주기 위해서 얇게 뜨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네, 이렇게 첫 뜸 없이 그냥 와인딩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자, 보시면,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뿌리 한번 살려 주시고요. 바로 속성 아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첫 뜸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예, 천천히, 예, 공회전 하시면서, 네, 뜸을 들리면서 날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좀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이라 굳이 뿌리 살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13mm로, 네,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네, 제가 많이 웨이브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만 먼저 우선 와인딩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여기를 계속 와인딩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표현해야 될 부분을 먼저 와인딩하고 나머지 자연스럽게 하시면 훨씬 더 줌마 스타일에서는 예뻐요. 자, 우측을 했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가장 많은 컬을 내고 싶은 부분 먼저 우선적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뿌리 한번 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했죠? 이 상태에서 빗을 그냥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는 첫 뜸이 없다 했어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네,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부분을 먼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와인딩 해놓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부분은 뭐 굳이 그렇게 뿌리를 안 살려도 될 것 같아서 곧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그냥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자 해서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mm로 와인딩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13mm로 와인딩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16mm로 그냥 가볍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6mm입니다. 16mm는 자 피카는 첫 뜸이 없다고 했어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와인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자, 우리가 줌마 스타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뽀글뽀글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올드해 보여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웨이브를 강하게 할 것이고 어느 부분은 조금 내가 C자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인딩 아이롱 하시면서도 일반 펌하고 똑같아요. 그냥 어느 부분은 제가 조금 C컬 펌으로 해드리겠다. 또 어느 부분은 내가 좀 강한 컬을 내겠다. 예, 이렇게 해서 와인딩 디자인 하시면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냥 16mm로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인딩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데는 13mm로 했고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했는데요. 또 보시면 약간 이렇게 C자 컬러 해서 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C자 컬러 해서 이렇게 표현할 부분들만 하고 또 포커스를 가장 많이 줘야 되겠다는 부분도 강하게 컬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런 식으로 와인딩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파마 컬이 굉장히 강하게 걸렸죠? 네, 이런 부분들은 또 C컬로 이렇게 예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